권수정 서울시장 진보 단일 후보도 정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권수정 후보는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완전 고용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과밀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지위를 내려놓고 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형 주택연금을 도입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주거지원과 연금을 제공하고 해당 주택은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에 맞서는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전환의 계기를 권수정으로부터 그리고 정의당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